야권 불성이 현재 자신인데 만약에 불성이 이 몸에 현재 있다고 말할진데 불성자리가 부처 마음자리가 현재의 4대 육신 이 몸에 있다면 기재 신중인데 분리 범부 원을 이미 몸 가운데 있다면 범부를 떠나지 아니했거늘 몸 안에 있다면은 뭐 우리 범부 중생에게 말이죠 안 떠나고 범부 중생이 불성을 다 간직하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왜 못 보느냐 그 말이죠 인하하야 악음 불견 불성고 무엇을 인하여 무엇 때문에 말이죠 나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하느냐 불성을 보지 못하는 입장에서 지금 묻는 말입니다 그게 참 답답한 일이죠 영엄경에는 그런 비유를 했죠 거문고나 비파나 또는 고무나 악기에 묘한 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손이 있어야 악기가 소리가 나거든요. 만약에 악기를 잘 다루는 손가락이 없다면 그 악기 속에 묘한 그 음악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지만은 불성을 잘 개발을 해야 악기를 두드려 가지고 음악 소리를 내야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불성을 잘 개발해서 불성을 발휘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나무 속에 불의 성질은 있지만은 그냥은 불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냥이나 나이타가 없을 때는 마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막 문지르잖아요. 한없이 뜨겁게 문지르면은 거기서 열이 나가지고 불 붙어요. 그와 같이 불이 나게끔 하는 것이 마음을 잘 닦아서 불성을 발휘시키는, 개발시키는 그런 거죠. 개행이 소서가야 신령 개혹해 하소서. 다시 위하여 소석을 해서 소석이라는 잘 풀이를 하는 겁니다. 소자는 소화시킨다는 그 소자죠. 소석이란 말은 그것을 잘 소통시켜서 풀이를 하는 거죠. 소통이라는 소자하고 여기서는 통합니다. 녹일 소자가 소화가 안 되면은 저절로 막혀가지고 잘 안 되죠. 소화가 잘 되면은 막히지 않아죠. 막히지 않게 소색이란 말은 통색이라는 뜻과 같아요. 소통해서 통하여 해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두 하여금 개혹해 해주십시오. 말이죠. 개호란 말은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불성을 알게 해달라 그 말이죠. 거기까지가 묻는 말이죠. 답이라 제여 신중 이연만은 그에 대한 답입니다. 너 몸 가운데 있건만 여자 불견이라 네가 스스로 보지를 못하는 거다. 불성이 너 몸 안에 있지만은 네가 저절로 보지 못해가지고 불성이 보이지 않는다 말이죠. 여 12시 중에 네가 12시 가운데 옛날은
주야를 12시로 보았습니다. 자축인묘로. 지금은 24시간이지만 24시간이 바로 12시라요. 12시 가운데 지기지갈하며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며 지한지열하며 날씨가 차가우면 차가운지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지 알며 혹진 혹히 하나니 혹은 성을 내기도 하고 혹은 기뻐하기도 한다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 건 있지요. 지금 그것이 갱시 하물고 마침내 필경에 그것이 어떤 물건이냐 말이죠. 배고픈지 알고 목마른지 알고 차가운지 더운지 알고 성내기도 하고 기뻐하는 그것 자체가 어떤 물건이냐. 그 말은 바로 그렇게 하는 능력을 가진 그 주체가 바로 불성이라고 지금 밝히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불성이란 말은 인도 말로는 불자가 우리말로는 깨달을각자 각성이죠. 깨닫는 지각작용. 그러한 마음자리를 불성이라고 말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러한 것을 뭐가 들어서 하느냐? 그 여섯 가지 육각작용이 전부 다 불성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지요. 차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운전수가 운전을 함으로써 가듯이 불성이 들어서 육각을 그러한 작용을 일으키죠. 그래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지각성을 가진 지적 능력이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이 누구나 다 있는데 단지 이제 망상을 일으키는 게 험이죠. 허물이라면 쓸데없는 생각을 잡념이나 번뇌나 망상을 일으키는 게 허물이 될지 몰라도 그런 마음자리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것이 어떤 물건이냐. 자, 색지는 시, 지수화풍, 사연의 소집이라. 또한 색지는, 색지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는 빛깔 몸이니까 물질 몸이죠. 색신은 바로 육신입니다. 육체를 색신이라고 해요. 색신은 이 지수화풍 네 가지 인연으로 모인 바라. 사람 몸이 물은 액체죠. 사람 몸속에 수분 액체가 물이죠. 침이나 피나 땀이나 소변 같은 게 물로 되어 있죠. 불은 사람 인체에 따뜻한 체온이나 열이나 불기운이 없어도 죽어버리죠. 물기운이 없어도 피가 말라도 죽죠. 그러니까 전기를 오래 만지면 전기 감전되어 가지고 피가 말라서 죽어버리잖아요. 오래되면 죽습니다. 한 시간쯤 전기다 그냥 몸에다 붙여놓으면 죽는 거예요. 피가 싹 빨려가지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수대가 완전히 고갈되어도 죽지요. 화대가 또 냉각되어도 몸이 체온이 식어가지고 얼음덩어리가 되어도 죽지 않아요. 따뜻한 게 불우성질이죠. 그리고 지대라고 하는 것은 고체, 고체 바로 살덩어리나 뼈나 허락이나 그런 것들의 힘줄이나 손톱발톱이나 그거 다 흙의성질로 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대라고 합니다. 풍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고 호흡하고 굴신이 이렇게 굴신작용하는 게 바람의 힘이라요.
바람도 다 필요한데, 풍땡이라고, 중풍이라고 한 것은 그게 잘못될 때, 바란스가 깨져가지고 균형을 잃을 때 중풍이 되지요. 혈압이 높아도 안 좋고, 너무나 낮아도 안 좋지요. 그와 같이, 거기에 중풍은 원기가 허약해서 오는 거죠. 정력이 부족하고, 허약해서. 너무 지나치면 졸도를 해버리죠. 고혈압으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뇌진탕으로 하거나 그것도 바란스가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런 나이관자 풍병의 종류인데 사람 몸이 움직이는 동작이 바로 바람이라요. 그래서 색신, 육신은 바로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네 가지 인연으로 보인 것이라. 유교에서는 그걸 음양 오행으로 되었다고 그러지요. 오행이나 사대나 같잖아요. 오행이 더 구체적이죠. 하나가 더 많으니까. 오행은 이걸 오행이라고 하지요. 유교에서나 중국 오행 철학에서는 이걸 다섯 가지. 행이란 말은 이 우주 공간에 이 다섯 가지가 유행을 한다 해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물체가. 그래서 오행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사대라고만 하잖아요. 화대인데 우리 불교에서 수대는 그대로지요. 화대도 그대로 있죠. 그런데 이제 토가 이게 토하고 금이 이게 이제 지대입니다. 이게 맞죠? 풍대가 빠졌죠? 이게 풍대라요. 목을. 목이 바로 풍대입니다. 주역 교회에서는 손교를, 손교. 이 손을 풍이라고 하지요. 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지수화풍 4대로만 말하는데, 결국에는 오행이나 비슷해요. 목이 빠졌는데 풍이 바로 목이라. 나무가 이렇게 바람을 잘 반영을 하지요. 바람 불어서 나뭇잎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풀이나 나무나. 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꼭저 나무만 풀만 바람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는 거, 섬유질 같은 것도 풍이고, 또 그것이 나무가 작은 나무가 이렇게 크지요. 그런 것도 풍의 힘이라요. 사람이 어린애가 장성한 것도 풍력이라요. 지구가 이렇게 도는 인력도 풍력이고, 풍이란 것도 대단한 인력을 가진 거죠. 태풍이나 폭풍만 풍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력은 다 풍이라요. 지구가 돈다면 지구 도는 게 풍력이에요. 지수화풍 4대의 인연으로 모인 바라. 몸은 4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기질이 완이 무정하니 그 바탕이, 바탕질자, 그 질적인 바탕의 본질이 완악하여 무정이거니 완악할 완자는 메가리가 없는 겁니다. 볼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완악하다고 해요. 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각이나 청각이나
지각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을 완악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말 쓰지요. 완색이라. 예? 완색이란 말은 돌덩어리가 대가리가 없이 돌이 뭐 춥은 줄을 압니까? 더운 줄을 압니까? 배고픈 줄 모르죠. 그런 그 목석과 같은 그것을 완색이라고 하지요. 완악하여 정식이 없다. 아르마리 그 아는 인식의 힘이 없다 말이죠. 지수학부 4대는 마음이 들어서 보거나 듣거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아는 힘을 발휘하지 지적 능력은 4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들어서 한다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4대가 기릉 견문 각질이요. 어찌 능히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아는 것이겠느냐 말이야. 4대는 그렇게 모른단 말이야. 불성이 들어서 견문각질을 한단 말이야. 견문각질하고 네 가지로 말해도 육각이 다 그 속에 들어갑니다. 견문각질. 보통 네 가지로 말해버리죠. 두대 가지고. 이건 시각이고, 이건 청각이고. 듣는 것은 청각이죠. 이 각에 대해서 세 가지가 해당이 돼요. 각이라고 하는, 여기서 각은 각성이니 그런 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각은 후각하고 미각하고 촉각하고 이거 세 가지를 다 말합니다. 이 각자는 이 지자가 이제 지각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견문각지라고 네 가지로 말했지만은 육각을 다 말합니다. 각자가 세 가지로 후각, 미각, 촉각 그걸 다 각이라고 해요. 보거나 듣거나 또한 느끼거나 아는 거 그것은 못한단 말이죠. 어찌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겠느냐. 사대는 견문각지를 못한다고 말이죠. 능 견문각지자는 필시여 불성이니라. 능이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아는 그것은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것은 반드시 너 불성이다 말이죠. 너 불성이 들어서 견문각지를 한다 말이죠. 깨달아가 아니라 느낀다고 봐야 되죠. 번역을 깨달아라고 했는데 느끼고 아는 느끼고 아는 거 번역을 그렇게 네 가지로 깨달아 아는 그러면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따로따로 해야 돼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네 가지 그것은 반드시 너 불성이다 말이지. 고로 인재가 운 사대는 불의 설법 청법이요. 인재 스님이 인재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재 의연선사가 인재는 황벽의 제자지요. 황벽은 백장의 제자고 백장은 마조 제자고 그런데 황벽 스님의 법을 이은 인재 그래서 육조 이후에 인재종 무슨 조동종 법안종 나오죠.
그분이 바로 임재종 하는 게 임재 의연선사요. 임재는 고로 쓴 거요. 지명인데 이름은 의현입니다. 의현선사, 임재 의현선사. 먼저 총무원장 하던 분도 서의현이라고 이름은 똑같지요. 의현선사. 황벽 제자요. 임재선이 큰 스님이라요. 임재종의 종주요. 임재스님의 말하기를 사대는 법을 연설하거나 법을 말하거나 법을 듣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물이나 풀이나 그런 것들이 설법을 알거나 청법할 줄 알거나 모른단 말이죠. 사대만 그런 게 아니라 허공도 불해 설법 청법이라. 허공도 설법을 하거나 법을 듣거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건 다 무정물이니까 정식이 없기 때문에 지어 목전에 영력 고명 물 청단자가 치해 설법 청법입니다. 다만 너 목전에 지금 눈앞에 영력 고명하여 영력이란 말은 분명한 거죠. 또렷또렷한 거. 영력한 것은 분명한 것. 또렷또렷해서 요렇고 밝은 자리. 혼자 뜨는 달 그랬죠. 어떤 시집에. 혼자 뜨는 달이지 뭐 달이 뭐둘 있는가 말이요. 혼자 뜨니까 요렇지요. 요렇게 밝지요. 마음자리도 달보다 더 혼자 그 자리는 절대적인 존재라 상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는 외로운 자리요. 그래서 외롭게 밝은 마음자리. 소소영령이라고 말하죠. 소소영령하다. 소소영령이나 영력고명이나 똑같아요. 영력고명. 이 영력고명. 영력 고명이 바로 소소영령이란 말과 같은 거요. 그 자리가 소소하다. 밝고 밝은 거죠. 또 영령하다. 소소영령. 영력 고명. 이렇게도 쓰죠. 영력을 쉽게 쓰려면. 역사라는 역자. 영력 고명하다. 심얼이 고원하여 광탄 만상이라 그런 말이 있죠. 전등록에. 경어 스님이 이걸 제일 좋아하셨죠. 마음따리 외롭고 밝아서 광탄 만상이라 그 마음 광명이 참나 만상, 우주 만유를 다 만상을 삼켜버렸어. 그 심얼이 고원이라고 하는 것이나 고명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죠. 마음자리 요렇게 밝아서, 요렇고 밝아서, 둥그러서 그 마음딸 광명이 참나만상 우주만유를 다 삼켰단 말이야. 마음 공부도 해본 사람이라야 마음이 위대함을 절실히 느끼지. 마음 공부 안한 사람은 마음도 하나 정신이고 영혼이고 뭐별것 아닌 걸로 보지요. 마음을 별것 아닌 걸로 본 사람은 평생에 세세생생에 별 것이 아니에요. 항상 범부중생 그 범부 테두리를 못 벗어나고 마음이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것을 능히 아는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고 깨닫는 부처가 될수 있는 그런 바탕이 벌써
기반이 구축된 거예요. 마음의 그 위대함을 알아야죠. 챙기지 않으면 마음은 보잘것도 없죠. 하찮은 존재 같잖아요. 몸이 대단한 것 같고 돈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몸이나 생명이나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다고 비교가 안 되는 게 가장 천지만물 우주만유 중에 제일 유일한 존재가 마음짜리요. 마음짜리에서 하나님도 나왔고 조물주도 나왔고 절대 유일신도 나왔고 부처도 나왔고 중생도 나왔고 천지만물이 마음에서 나온 줄을 알아야 돼요. 부처님 설법이다 그런 걸 설명을 하셨죠. 삼계가 유심이고 만법이 유식이다. 일체 유심조다.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걸 말합니다. 소승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못하죠. 소승들은 지혜가 얕으니까 소승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못하고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설법이 이것뿐이에요. 따지고 보면 삼계가 유심, 만법이 유식, 식이나 심이나 같잖아요. 심이 더 범위가 넓어요. 이걸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화엄경에서 이런 말씀 했죠. 일체 유심조라. 일체 유심이라고 역자로만 봐도 돼요. 조자를 안 해도. 일체란 말은 우주 만유가 다 마음으로 되었다. 마음뿐이다. 마음만이 전지전능한 가장 위대한 존재라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죠. 지금 더 목전에 눈앞에 지금 목전이란 말은 현재라는 뜻이에요. 현재 그 말이죠. 죽고 난 다음 사후의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생전 눈앞에 지금 목전에 그 말이죠. 영력하고 고명하여 물 형단자가 형단이 없는 자가 형체가 없는 것을 형단이라고 그래요. 형단이란 말은 이런 것은 다 형체가 있죠. 형단이. 이것은 이대로 형단이 있잖아요. 마음자리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것을 물형단자라고 말합니다. 말물자를 여기서는 없을 물자로 봐요. 형단이 없는 무형의 마음이 그 말이죠. 생각하기에 달렸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별것도 아닌 것 같죠. 예? 그렇잖아요. 생각이나 하고 인식이나 하는 거지 뭐 별것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위대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마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정신이라 영혼이라 아르마리라 분별이라 인식의 주체다 그런 식으로만 말할 수가 있지요.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법성원용 무이상 법성이라 보기도 하고 불성이라 보기도 하고 열애장이라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유심이라 그렇게도 보지요. 형체가 없는 그것이 비로소 설법과 청법을 안다고 했단 말이죠. 설법할 줄도 알고 또 설법한 법을 들을 줄도 안단 말이죠. 형체 없는 마음이 거기까지가 임재의 말씀이죠.